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0년대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1970년대, 우리 양 선생이 기억하는 1970년대는 어땠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70년대부터는 그때 북조선의 인구가 한 2천만이 될까 말까 했을 거예요. 예, 70년대, 1900만 1900만 명.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로서는 완전 1800, 1900만이 완전 노예로 딱 낙인 찍힌 70년대요. 예, 맞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 70년대 초부터는 당일 유실상 유일자산 체계 책정이 10대 원칙이 10경제. 나왔고, 그 다음에 배지가 나오잖아요. 무슨 초상화가 나왔죠. 정치적으로 뭐가 제일 생각나요? 정치적으로 제일 생각나는 게 배지. 예, 뺐지. 배지. 그들은 온 가족의 초상화 하나씩 초상화 뺐잖아. 다 수여하고, 초상화 건집에서만 들어가게 살게 해주고. 딱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생각나지.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야, 이제 우리가 이제 김일성의 노예가 됐구나. 아, 첫 마디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디 가나 그저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불러야 했고. 행사 첫 번째 할 때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두 번째가 애 국가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1960년대에는 우리 몽땅 무슨 해야 할때 인터내셔널 노래까지 불렀다니까. 인터내셔널로 인류를 돌치리. 돌치리. 70년대 초까지도 이런 노래로 종치 행사를 했거든? 근데 이 새끼 이거 초상 빼지 나오는데 먼저는 김일성 장군 노래 먼저 하고 애국가 했잖아. 애국가 했어요. 맞아요. 근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언제 나오는데 난 그건 뭐 기억하기도 싫고. 6.25 전에 나갔다고 쟤는 자꾸 그러는데, 뭐, 나 그전엔 들어본 적 없고, 유일상 체계가 나온 데부터 김일성 장군 노래가 정치 행사 첫 번째 노래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 맞아요. 아니고. 그때는 몽땅 그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교육하는 게, 어디 가서 나가서 말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 김일성한테 잘못 뽑으면 우리 가족이 멸살당한다. 우리 엄마가 항상 죽였거든, 우리한테. 말 실수하면 안 된다.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 노예처럼 생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기에 유치원을 다녔어요? 거의 유치원 다녔지. 다 가서 유치원 다 다녔지.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쭉 기억나는 걸 보면 그럼. 정치적으로 어떤 게 특징이 있었어요? 초상화 앞에서 밥 먹을 적마다,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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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두손 벌리고 했지, 두손뭐. 벌리고, 벌리고. 이렇게도 이렇게 못했어요? 벌리고, 두손 벌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밥 먹었고. 야, 그때는 생활청화도 했지요. 유치원은 안 했어. 그때는 아마 선현단원들은 월 생활청화를 했겠는데, 초기에는. 아니요, 주간 생활 전부 다 했어요. 주마다 했어, 주마다. 주마다, 선현단원들도. 아니, 노예인데, 아니, 노예인데, 무조건 너 하지, 하지요. 그거 아니었어? 60년대는 김일성 혁명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는데, 그럼.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과목으로 나오기 시작했지. 내가 혁명 활동, 김일성 어린 원수님의, 시절 따라배우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때 내가 임나학교 3학년 때부터 그거 처음 나오는데, 선원단 넥타이 멜 때부터는 혁명활동이고 혁명역사고 말하자면 그 전에 2학년까지는 그 넥타이를 안 매잖아. 그 때까지는 어린 시절을 배웠단 말이야, 김일성이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따라 배우기. 어린 시절 따라 배우기. 그럼 우리 양 선생은 선현단 입단을 4월 15일에 했어요? 66절에 했어요? 99절에 난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난뭐 제일 마지막에 입단 선서도 아니고 그냥 넥타이 하나씩 주더라고. 내가 60년대에 선현단 입단했는데, 그때는 4.15에 입당하는 법이 없었어요. 60년대만 해도. 66절이 1차고, 선현단 창립절. 그 다음에 9월 9일이 2차였어요. 나는 66절에도 못 참가했고, 9월 9일에도 못 받았거든.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한 10월달쯤 되니까 학급 담임이 선현단 지도원이나 같으니까 학급 지도원. 그 양반이 선현단 넥타이를 거저 줍디다, 나한테. 메고 다니라고. 그첫 번째 하는 애들은 거기도 육류죠. 무슨 간부들 하잖아. 뭐 학급 반장, 뭐 분단 위원장, 분단위원장. 뭐 그냥 분단 위원, 뭐 선원 반장 이것들 먼저 먼저 시키고, 성분 전공을 먼저 시키고. 먼저 시키고, 그두 번째는 좀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도 시키고, 마지막에 못하는 애들 7명이 8명밖에 없었어. 그런 애들은 마지막에 그것도 감 무슨 감형 선수도 하잖아.
나는 조선 사는나눈으로서 무슨 뭐 입단하면서 뭐 이단성인과 뭐 당에 충실하다 이따가 선서하잖아. 마지막에 항상 준비 양떡 그러잖아요. 그거 뭐 다 모여놓고 딱 그 입단하는 날마다 그 당비서가 나와갖고 그 뭐 항상 준비하게 되면 그 그거 하나씩 주잖아. 선은당 시장하고 시장하고 늑다이한 매주잖아요. 성분은 어땠어요? 우리 양 선생님이 자랄 때 내가 출신 성분이 좀 이상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럼 뭐 우리 부모들한테 지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사에서는 떳떳한 그 계급이 아니거든. 외국 연구자들은 복작군중이지. 복작군중이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서른단에서부터도 제일 마지막에 맞고 그리고 사천 가맹도. 사천 가맹은 또 뭐 저 중학교 올라가서 3학년 대학 사천 가맹. 그렇죠. 예예. 그것도 나 제일 마지막에 맥주 하나씩 주더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70년대는 북한 그 김일성 정권이 자기 유일성 체계를 세습 기반 다지는 그런 70년대요. 그러면 그때 경제적으로는 어땠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때는 북한이 하락하기 시작했지. 내가 느낀 점이 그때 71년인가 2년 경까지는 대국 쌀표. 정확히 말하면 식량 공급표지. 거기 보름치를 다 줬거든. 보름 식량을. 근데 어느 날인가 70, 내 기억으로는 73년인가 72년 그런 기억으로 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이틀불을 자르고 준다 그러더라고. 이틀불 전쟁 물자로 이틀불을 자르고 준다면서 이틀불이 빈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 배급을 타가겠고 그 구라다지 정의 알잖아. 구라우다 정의. 구라다지 정의. 지금 여기서는 뭐 문서 봉투 만드는 정의죠. 누런 거. 누런 거. 그걸로 몇 개를 만든 줄 알아? 저 뭐야 하루에 3끼씩 3끼씩 해. 보름이니까. 보름이니까. 45개장 50개장 가량 만들었어. 만들어갖고 그렇게 다 이렇게 한 끼 한 끼 다 이어놓더라고. 그때부터는 살림이 쪼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한 봉 맥기고 한 봉지씩 꺼내서 밥을 하고 만약에 무슨 집안에 뭐 손님이 온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꺼내서 하잖아. 꺼내서 하게 되면 또 비잖아. 비게 되면 그때부터는 죽을 끓이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배고픈 시절, 70년대. 70년대에 배고팠구나. 엄청 배고팠어. 그때는 뭐 우리 거기 뭐 혈혈단신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 나가시니까 도와줄 친척도 없지. 뭐 그러니까 딱 배급 가지고만 매달렸거든. 난 그거 가지고 살면서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노는 날이면 그때는 사회노동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올라가면 산에 가서 나물 뜯어. 공장에서 퇴근해갖고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 그래서 풀 뜯으래. 식량에 버텐 풀 뜯어갖고 집에 오거든. 와선 그 죽을 계속 먹으니까 죽으니까 그 말자면 지금을 말하면 건강식이지 말하면 산나물 밥을 해는 거야. 밑에 그 산나물 깔고 밥 해갖고서 풀이랑 섞어서 이렇게 밥 담아주군. 그래서 우리 양 선생님이 건강하시네. 그래인가?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벌써 내가 기억하기에는 1970년 초부터 상품 공급제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식료품 공급제도, 남세 공급제도, 그때는 공업품 뭐, 공급제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배급제도 했잖아요. 배급도 배급이고 그 식료품 공급 카드가 그래. 따로 있었고 생활 필수품 그 카드가 몇 개 되더라. 뭐 식료품 카드, 공업품 카드. 그다음에 이제 뭐 남세 공급 카드. 카드 뭐 간장 된장 공급 카드 이게 다 따로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 매 가정에 카드 카드만 해도 대여섯 개 돼. 대여섯 개 그 걸려 있었잖아. 뭐 간장 사러 가면 간장 카드 뽑아 갖고 와서 한 종씩 찍고서 사고. 그때부터는 그랬어요. 70년대 그 카드 있을 적만 해도 북한이 그래도 좀 경제 상황이 좀 지금처럼 그렇지는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도 없어졌잖아요. 그것조차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지요. 이 김일성이 그거 저 뭐야 우상화 작업 공고히 하면서 또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70년대부터 정치적인 변화는
유일사상 체계 들고 수령 우상화작업에 딱 들어갔거든. 얘는 뭐, 막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무슨 사적지요, 뭐, 인민대학습당이요, 김일성 경기장, 제학장공사에 다 70년대에 벌어졌어요. 김일서의 사적관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없죠. 그럼 다 70년대 쉬우신 거예요. 북한에 200개 군 아니야, 200개. 군의 사적관 하나씩만 있어도 200개요. 근데 그 사적관이, 좀 작은 거야? 큰 건물 아니야? 다. 그치요. 군을 대표하는 건 크죠. 엄청 크잖아요. 그때는 뭐 북한 사람들이 뭐 일반 사람들이 국가 예산 내가 얼마 들여서 했다고 그따 개념이 아예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 사적관 짓는다고 되면 국가 예산 들어오면 무슨 뭐 주석 번트, 본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적관 짓는 건 그건 특별 번트거든. 그건 김정일이가 직접 했잖아 그걸. 하면서 보면 그때 뭐 공장 어떨래도 그 사적관부터 먼저 지었잖아요. 먼저 지었죠. 그때부터 사회노동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맞아요. 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사회노동이 나왔어요. 사회노동. 사회노동 대중 군중 노력 동원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세뇌 들어가고 조직생활 조였는데 그렇게 들어갔고 경제적으로는 그때는 국가 예산이라는 그건 뭐 예산인지 뭔지 모르고 수령이 막 때려쓰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경제의 제동이 많이 걸렸지. 그때부터는 북한이 계속 하강했지. 그건 70년대 경제 제동을 막아보겠다고 201 전투 70년대 말에 제일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김정일이 용운 친거 받았잖아요.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주권정책이 3대 혁명서적 첫 시기 나올 때가 언제 3대 혁명서적이 첫 시기가 76년도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때 200일 전투인가 뭐인가 했잖아. 그때 했어요. 그 3대 혁명서적이 척 나오면서부터 전투 소리가 나왔잖아요. 전투 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그거 좀 말하자면 홍위병 흉년된 거지. 흉년이죠. 그때는 그렇게 공장은 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게라도 돌아갔던 것 같아요. 큰 공장은 그래도 조금씩 돌아갔는데 지방 산업 공장은 다 세웠어. 그때 70년대만 해도 다 세웠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 그때부터 사회적인 군중 노력 동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70년대. 70년대 후반, 70년대 중반부터 그때부터는 우리 그 내 살던 지역에도 그 김영직이 사적관이요. 총수동이 뭐냐면 우리가 총수보고 총수동이라고 했다. 일본 아들 그 주소요 총수동이. 정확히 말하면 우주군 옥산면 총수동이요 거기가. 거기가 옛날에는 우주군에 속했어요 거기. 근데 거기 김영직하고 오동진이하고. 오동진이. 오동진이가 총수동 사람이거든. 그 총수동의 독립운동가 오동진. 대지주요. 그러면서 그 뭐 김영직이가 거기서 오동진이하고 같이 뭐 활동했다 하면서 뭐 오동진이 사적권을 만들어 놓고 김영직이 사적권을 만들어 놨잖아 거기다. 근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 그게 다 새 군중 동원으로 했나? 아니 전문 김정일이 나오면서 사적지 건설단이라는 거 따로 있었어. 사적지 건설 지도 총국이라고 있었어요. 중간에. 그때 그 사적지만 전문 건설하는 사적지 건설단이 따로 있었어. 그 김정일이 내온 그 부서예요. 맞아요. 그것들이 와서 전문 그거 했다. 그건 돌록대가 할 일이 아니거든. 왜냐면 그건 국제적으로 막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거든. 아주 정성 사업을 들여서 뭐 잘 해 궁전처럼 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돌록대가 와서 와락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동안 했다고. 근데 그때 보게 되면 북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재란 말이야. 다 그 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수입에다가 그랬구나. 김정일이 나온 새부터는 북한이 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5대 그 혁명 용화요. 그래. 혁명 가국이요. 4대 혁명 가국이요. 4대 혁명 가국이요. 뭐 창시했다고 지랄했잖아. 그다음부터는 수령 우상화 노래가 막 나오고 진짜 혁명 소설이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진짜 기억나는 거는 이때는 정말 외국 영화도 김정일이 사인에 의해서 한 건 볼 때예요. 그렇지. 외국 영화 보는 것도 수령의 배려로 보는 시대가 펼쳐졌거든요. 성급의 70년대부터 충성의 노래 모임 제도가 나오고 문화적으로 놓고 볼 때 문답식 학습 제도가 나오고 그 토요 학습 제도가 나오고 다 그랬잖아요.
그 금요노동도 다 거기 금요노동도 그때 정착하고 문화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고 8시간 휴식하라는 노동당의 구호가 이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진짜 불모의 시대로 들어가고 70년대 초부터 기존의 모든 토서도 검열하고 소각하고 없애버리는 그 시기로 들어왔거든요. 그 70년대부터는 완전 예. 노예 작업을 시작하면서 민족 문화는 다 말살하고. 말살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무상화 예. 작업을 쭉 했다. 맞아요. 완전 그 1900만의 인구를 완전 노예화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외국 도서도 숨어서 보는 시대가 펼쳐지고 매일 모든 주민 가가호의 출판 검열이 들이닥쳐서 책을 다 소각하고 회수해가고 그때는 한길발치산 참가자들이 해상기까지 다 고도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70년대 그거 다 고도갔잖아요. 예예. 북한 주민들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는 벌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잣대로 해가지고 서로의 도덕관을 세워나가는 고자질하고 서로 중호심을 갖게 되는 그런 도덕관이 설 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동네 어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 소리가 아니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옛날로부터 내려오던 네. 그 미풍양속 그다음에 네. 그 예의 범절 문화가 네. 싹 없어졌어요. 그때는 한식은 중국 4대지정 명절이라서 한식을 없애버리고 추석도 그때는 장려를 안 했어요. 70년대에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추석을 다시 복귀시켜놨어요. 그 추석 복귀시키는 게 13차 하면서부터 추석을 네, 그때 했어요. 복귀시켰잖아요. 강제성은 없지만은 그 추석 한번 가겠다고 그 승인받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에 걸려들었어요. 70년대가. 추석 가는 것도 그렇게 눈치 주고 비판은 안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눈치 주고 그 완전히 사회적인 낙오자로 그렇게 할 때가 70년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70년대 그때는 북한이 인구가 장성할 시기거든. 내가 어느 댓글에 봤는데 북한이 3200만에 된 적이 없었다 그랬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설명할게. 내가 74년 학교 다닐 때 인민학교 때만 해도 9반까지 있었어. 9반까지 있었는데 한 개 학급이 62명까지 있었어. 아, 내가 72년에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우리 학년이 7개 반인가 있었어요.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 여자 중학교 여자만 못하는데 6개 반이 있었어요. 그것도 50명이었어요. 만땅으로 있을 때. 네. 우리는 그 이민학교 때는 처음에 혼합반이거든. 여자 남자 같이 공부했거든. 그런데도 교실이 모자라갖고 오전반 오후반 했거든. 우리도 오전 오후로 다 했어요. 네, 오전 오후반. 그때 인구가 한창 북한이 번창할 때요. 번창할 때. 그러면 내가 학교 졸업하고 보니까 인구가 좀 줄었더라고. 저 학교 학생이. 학생이 줄어들죠.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명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본 거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9반까지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5반, 6반 밖에 없었어. 근데 그게 1978년인가 79년도 평양 선언이 금방 섰을 때 김일성이가 지시를 했어요. 79년도로구나. 그때 산화 제한 정책을 내놨어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생산되는 알곡에 비해서 인구 장성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경제적인 잠재력을 놓고 볼 때도 인구 증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우리도 이제 산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시집을 금방 가고 나니까 그 모든 구역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산 능력이 있다고 따라다니면서 애를 낳지 말라 고리를 끼워라 그렇게 닭다리질 할 때 시대에 우리가 다 그 시집도 가고 다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다섯 형제를 낳지만은 나는 우리 애 하나밖에 안 낳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80년대 들어서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난 거 맞지. 80년대는 남북 간이 7천만이 된 거거든. 남북 간이. 그때는 남한이 한 4천만이 좀 넘었고 북한이 80년대 3천만이 좀 넘었거든. 그래서 7천만이라고 그랬어. 천만. 그 막 7천만이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7천만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료에만 우겨하니까 진짜 북한이 3천만이 넘었을 적이 있었나 믿질 않더라고. 믿지 않죠.
그때 70년대를 쭉 총화시켜보면 결국은 70년대 김일성이가 권력 세습을 꿈꾸면서 지 아들을 앉혀놓고 세습 기반을 닦으면서부터 북한의 역사가 완전히 이지러진 거예요. 이지러진 거지. 60년대 시스템을 계속 갖고 갔으면 북한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무조건 그 길로 들어가게 딱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70년대부터 이런 악의적이고 그 비상식적이고 공산권에서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봅시다. 군사적으로. 김일성 족속은요. 7.4 공동성명 그 서명한다면 전쟁 준비에 올인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70년대를 노려부를 때 우리나라 군수공업의 전성기였다고 딱 말해요. 그렇지. 모든 군수공장이 다 돌아가고. 망가도록 했어요. 인민경제는 죽어 나가기 시작했지만 군수경제는 전성기였다고 딱 그랬거든요. 북한의 군수공업이 제일 그 좋은 날 중요지대가 평안북도. 평안북도요. 자강도. 요거도? 예, 그거예요. 예, 근데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평안북도에서 제일 핵심이 어디냐면 예. 대관, 예, 대관, 구성, 예, 삭주, 예, 요 세 개 굴이 제일 핵심이야. 여기서 탱크도 예. 나오고 자수포도 예.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군수산업이 80%가 들어가 밖에 있어요. 거기에 평북도에 거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예. 자강도. 예. 자강도는 예. 전천서부터. 예. 거기에 뭐 지금 자강도에 있는 군수공장들은 6.25 전쟁 때 평천에서 분가에 나가면서 들어간 공장들이에요. 그땐 중국이 얼떨떨해서 무기 냈는데 6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강력히 항의한 거예요. 북한 당국에다가. 북중 국경연선 지역에 군수공장을 놓지 말라고. 이 폭격 맞으면 자기네 땅에도 폭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북한 군대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좀 낫는데 60년대까지는 아니래도. 그럼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군대 가면 배고픈 시절은 네. 없었거든. 근데 내가 1974년, 75년, 76년 대학생 교도대원으로서 전용 구분대에 나가서 군사훈련을 받았거든요. 매해 두 달씩. 그때 벌써 연장무 삼형제 시대가 들어갔어요. 우리 양 선생은 군대 나가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당국에서 그 복잡 군중이라서 나가지 않다나니까 모르시지만은 그때 벌써 병사들이요 다 보리밥 한 그릇에 염장무 삼형제 시대 고기는 4월 15일에만 먹는 그런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북한군이 모욕도 제대로 못했어요. 연료가 없어서. 그렇겠지. 그놈은 김일서의 사족관 동상 사만주라 네. 돈 다 쓰고 있나? 없지요. 없지. 70년대 말부터 북한 거리들에 하전사들이 도망쳐 나온 애들 생활하는 시대가 펼쳐지다 나니까 산사모 하전사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정일이 나온 새부터 군대고 모이고 다 망쳐먹었어요. 다 망친 거예요. 네. 그때부터 북한군의 구호가 위대한 수령 수반으라는 당중앙연을 목숨으로 사지하자 김일성 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총세가 되고 방패가 되자 총포탄 되고 자폭용사가 되자 이때부터 이 구호가 나왔거든요. 정우야요 복마음은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졌는데 이건 몇십 년 됐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그 당의 군대 옛날에는 인민의 군대란 말은 있었어요. 그럼 있었지. 하고 돌아다니고 나가자 인민군대라 용감한 전사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목숨으로 지키자 노래도 60년대 네.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온생 네. 총폭탄? 네. 뭐 들고 그런 소리를 야, 했죠. 70년대는 오늘의 북한이 저지경이 되는 시발점 확실한 키트를 닦은 아주 암흑이고 중세기적인 시대였습니다. 김일성 때는 정족하고 투쟁을 했지만 김일성 김정일 통치 시대에 들어선 전체 인민이 말만 잘못하면 종족이 되어버리는 그 전제 암흑 시대로 들어갔죠. 노예화 되기 노예화 시대에 그래서 정착됐죠. 이 시대가 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정책 담당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또 많이 했습니다. 자제하느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서로 튀어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손님을 갖다 놓고 왜 기사님이 말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의견을 부리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찌 대화하다 나니까 그렇게 됐네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양 선생님은 신경질이 납니까? 아니, 이거 안산불을 맞춰야 되잖아. 안산불을, 예. 근데 정말 양 선생님이 인생을 쫙 갈 때도 거기에 왜 이렇게 되는가 정책적인 대를 나는 심어줘야 돼요. 나는 정책 담당 기자로서의 일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깨주는 노릇을 좀 하느라고, 그 역할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북한은 바로 7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등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70년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의 70년대, 우리들이 겪은 70년대는 진짜 우민화 되고 노예화 되고 국가가 파산 일로로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호전적인 길로 격렬하게 들어서는 아주 격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겹쳐서 오늘 북한이 족골이 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70년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의 북한에 대해서 또 기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